여러분들은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아, 와, 야.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냐라는 질문에 네. 갑자기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하나 뭐 셀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하면서도 저는 저녁에 뭐 먹을까? 네. 또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아줄까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내일 옷을 뭐 입고 갈까? 아, 저축을 할까 말까까지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지금.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평상시에 걱정이 많아요. 아,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뭐 내일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이런 약간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해요?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걱정을 좀 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명선 씨처럼 긍정적인 사람도 걱정을 하네요. 네, 걱정을 조금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걱정이 많을 때는 이제 확실히 이렇게 메뉴 걱정할 때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럴 때는 다 먹습니다. 그럴 때는 먹고 싶은 거 다 시켜가지고 한 번에 흡입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럴 예정이에요. 저축을 하겠습니다. 먹는 네. 쪽으로 다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다 먹을 네. 예정입니다. 몸에 저축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 모든 걸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직장인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물어보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게 가장 걱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처럼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엽으로 오늘 어떻게 놀려줄까? 그런 또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생각이 저는 어떻게 받아칠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성 한 명이 하루에 6,200건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6,200번이요? 네. 정말 많이 생각을 하죠. 그 정도까지. 아니 재건 씨. 네. 왜 이렇게 리액션이 강합니까? 아, 이거 솔직히 방금, 안 놀랐잖아요. 방금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놀랄까 말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방송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오늘 강연은 하루에도 몇천 번씩 바뀌는 이 생각에 관한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성철 동국대 명예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확할까? 정확한 생각.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예. 내 생각이 정확하다 하는 전제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생각에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무관한 일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또 흐뭇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주말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뭐 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은 운전하다가 아유 차선 그만 몰고 나오지.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왜냐하면은 차를 그렇게 많기만 한 장본인이 나도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도 몰고 나왔습니다. 역설적 일들이 실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뵀는데 벌써 구면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담소 나눴습니다.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교수님.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저는 참고로 오늘 다낭을요. 베트남 다낭을 네. 당일치기하고 왔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강의 들으려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강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요. 네.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걸까? 이런 또 강연 주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그 이후로 원래도 착하지만 네. 더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뭐 생각에 관련된 강연인가요?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의 생각 뭐 하루에 6,200번 그렇게 네. 이제 한단 그 통계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하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확할까? 정확할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네. 내 생각이 정확하다 하는 전제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은요 보니까 생각이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무관한 일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분노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뭐 기뻐서 원래는 없는 건데 기뻐하고 또 흐뭇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패러독스 역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생각의 허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테마 중에 하나가 역설입니다. 하여간 서양 수학 역사에서 이 패러독스의 발견이 큰 그런 그 기여를 했고요. 그 수학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생각 중에서 가장 그런 정제된 생각이 수학적 생각인데 아 그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게
그게 이제 역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네. 주말에 밖에 나갔다가 이제 교회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뭐 차가 보통이 아니에요. 서가지고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은 운전하다가 아유 차는 그만 몰고 나오지 다들 그냥 주말만 되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놀라고 이런다고 네. 아주 분심이 납니다. 네.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차를 그렇게 많게 만든 장본인이 나도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도 보고 나왔으면서. 나는 이제 거기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하면서 네. 자기도 이제 모르게 그런 사고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생각의 한계입니다. 생각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고요. 나는 빼버리고 남만 그런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보면 알 겁니다. 낙서 금지.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낙서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했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저게 낙서예요. 그러네요. 자기 낙서가 낙서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돈 낱말하네 그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의 문제예요. 근데 낙서 금지하니까 저도 학창시절 때 예. 저희 반에 있던 반장이 문득 떠오르네요. 그 친구가 얘 떠들지 마! 떠들지 말라니까 시끄러워 떠들지 마! 하는데 자기가 더 시끄러워. 그래, 조용해 조용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조용하라고 있어. 진짜 맞아요. 이런 그런 친구 있어요. 네. 역설적 일들이 실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회봉사한다고 이제 그동안 이제 건실하게 직업을 갖고 일하다가 퇴직한 다음에 아 이제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진짜 전념을 다해서 봉사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유명해집니다. 봉사하는 그런 어떤 그 단체에 장이 돼가지고서 매스컴에 항상 나오고 그냥 뭐 TV에 불려가고 하면서 그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뛰어든 게 뭐냐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남을 위한 거였는데 결론은 나를 위한 게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또 근대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을 다 버리고 원래 영국 유학 출신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거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서 이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는 20세기 최고의 성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요. 부메랑 같은 거예요. 부메랑이요.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던졌는데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차가 막히니까는 짜증내서 그냥 저 차 좀 그만 나오자 했는데 던졌는데 욕을 던졌는데 그게 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낙서하지 말라고 붙였는데 보니까 이게 또 낙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설일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부메랑 효과처럼 항상 자가당색에 빠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 세상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사회 참여를 들었는데 무엇이 좋은 참여고 무엇이 나쁜 참여고 무엇이 이제 순수한 참여고 무엇이 불순한 참여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요. 네. 그 아이들 도와주는 NGO 단체에 높으신 분이요. 네. 아이들을 돕겠다면서 많은 말일수도 아이들이 아침 저녁을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비즈니스 타고 다닐 때. 네. 엄청 그런 분도 있죠. 물론 그런 분도 있고 또 거꾸로 이제 그러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무슨 큰 상을 받기도 하고 본인 또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행을 한 다음에 숨기도 하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 참여하는 게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좋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내가 사회 참여해서 남을 돕겠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돕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내 명예가 올라가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년퇴임한다면 심심하니까 뭘 할까 사회운동 한번 해볼까 남을 돕는 단체 하나 만들어볼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 주목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나한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명성을 날리게 되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순서가 반대예요. 뭐냐면 나를 위해 갖고 남을 위하는 신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그게 아니고 순수한 참여일 경우에는요. 진짜 마음에서 남의 고통이 너무나 내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참여해서 남을 돕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게 소문나가지고 알려주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네. 어떤 노부부가 네. 제 차를 이렇게 슥 긁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 차가 뭐 이렇게 많이 긁혔긴 했지만 뭐 이 정도는 제가 그냥 사비로 틀어도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을 정도길래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분이 딱 보더니
개그맨 아니세요? 네. 이렇게 오. 이동엽 씨 같은데 이렇게 알아봤어. 그냥 이동엽이다 이렇게 말까지 했어. 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오. 그러고서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뉴스를. 네. 아. 아니면 라디오 방송에 있었던 제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담이 지금까지 조용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제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분명하게 안 날라와요. 이건 이미 미담이 아니에요. 아, 미담이겠습니까? 예. 이거는 만담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위에 사고 네. 생각 네. 월피 보기에는 남을 위하는 것 같았는데 나를 위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그 알게 되는데 그게 패러독스의 역설인데 이제 사회 참여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스컴에다가 알리고 하는 거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남을 돕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어야지 되고 많은 어떤 후원금을 모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유명해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제 단체의 어떤 이름을 알리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쁜 거 아닙니다. 원래 근본 그 어떤 동기만 순수했을 경우에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해서 참여하겠다 이것만 순수할 경우에는요 이제 거기에 명성이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지금 이제 사고에 한 게 몇 가지를 들었는데 아 보니까는 아 우리 생각이 진짜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연필이 긴가요 짧은가요 연필 사진이? 길어요. 길어요. 길죠. 네. 왜냐하면 짧은 걸 갖다 대니까 길어 보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니까 옆에 밑에 게 새로 된 겁니다. 아 예. 옆에 걸 대면 짧아지거든요. 긴가 옆에 게 더 커요. 예. 그럼 짧아졌어요. 아래 게 더 이제 네. 새로 온 건데 새로운 게 더 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연필의 길이인데 짧은 것과 대면은 길다 하고요. 또 긴 것과 대면은 더 긴 것과 이런 짧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연필의 길이가 원래 긴가요, 짧은가요? 그건 연필처럼 엄청 긴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말고요 원래 아, 그 자체가 원래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닙니다. 네. 그걸 아마 한자로 표현해 보세요. 한자 한문으로 길자 짧은 한자 비장비단 그렇죠. 무장무단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반야신경 불구 무정 불생 불별 예, 양쪽 다 부정하는 거 이게 이제 흑백논리 비판이에요. 이분법적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 머리가 굴러가면 흑백논리적으로 굴러가는데 이제 지금 길다 짧다 같은 경우에도 길다의 반대가 짧다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흑이면 하나가 백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 보니까 옳지가 않구나. 어떤 경우에는 짧아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길어지기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이동엽이랑 있으면 제가 좀 미남인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 친구들을 또 만나러 가면 그냥 뭐 아주 평범한 축에도 못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겨나면 안 돼요. 기준이 다른 게 저도 재건이 형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박근 씨하고 있을 때 네. 제가 잘생겼다 생각하고 살거든요. 아 지금 헷갈립니다. 그러잖아요. 보면 좀 닮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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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쉬웠고요. 우리의 생각이 한계예요. 아름답다 했는데 아 실제 그게 아니구나 하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길다 했는데 아 실제 그게 아니구나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유 사람들 차 좀 그만 몰고 나오자 했는데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중 한 명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모순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어려운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사태를 그러니까 둘로 나누기 했는데 이제 보세요. 창밖에 비가 내릴 때 우리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창밖에 지금 비가 내립니다. 네.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그 말이 맞나 한번 보세요. 맞나 틀렸나.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꽃이 핀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맞죠. 어릴 때부터 네, 엄마 아빠한테 다 배운 말인데 네. 우리가 말 배울 때 네. 처음에는 뭐 맘마 까까 엄마 이렇게 단어 하나 배우다가 조금 네. 크면은요 단어 두 개 붙어갖고 문장이 되죠. 네. 비가 내린다. 제가 경험하는 얘기하면 제 큰애가 이제 처음 말 배운 다음에 어릴 때예요. 막 아장아장 하다가는 아파트 문 열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비가 와요. 그랬더니 말 처음 배울 때인데 아빠 아빠 하늘에서 물과 쭉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요. 물이가 아니고 물가. 주격조사가 이제 이가 아니고 가예요. 네. 어쨌든 그 어린애들 커가면서 이제 이 판단 그러니까 주어와 수로 이루어진 판단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제 보세요. 비가 내린다가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실제 그 강우 현상과는 무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요 강우 현상은 그냥 하나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가 내린다 하죠. 네. 여기엔 두 개의 말이 들어가 있어요. 비라는 말하고 내린다 이 말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국어 사전 찾아보면은 비라는 단어 따로 돼 있고 내린다 따로 프리가 네,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비가 내린다 할 때 빗속에 내리는 작용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
비중에 내리지 않는 거 있어요? 비하면은 벌써 내리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린다라고 또 수로, 서수로를 갖다 또 붙입니다. 근데 내리는 비인데 그게 또 내린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비하면 벌써 내리고 있는데 그게 또 내린답니다. 그게 외가 하면 되는데 외가 집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아주 뭐 금방. 뭐 처가집. 처가하면 집가짜 썼는데 또 집이에요. 그렇죠. 뭐 역전 앞. 이것도 틀린 말이죠. 네. 근데 비가 내린다 할 때는 겉보기에는 중복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뜻을 보니까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할 때 내림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강우 현상과 무관한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가위가 하나 있어, 가고 가위. 생각의 가위가 잘라가지고서 뭘 잘라요? 비하고 내림을 잘라요. 아, 내 멋대로, 맘대로. 마치 아까 이제 긴 거 짧은 거 막 멋대로 생각하듯이. 네. 이러면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그 창밖에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린다 할 때, 내리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되는 그런 오류에 빠져요. 그냥 비, 그럼 되나요, 그러면? 아, 그거, 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비가 온다. 뭐 단만 얘기하면은요, 비할 경우에는 또 뭘 물어보냐 하면은요, 그 비라는 말하고 실제 비가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물어봐요. 같아요? 만약에 똑같다면은 비할 때 입이 축축해져야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제가 강의를 하지만은 이 제 생각이 아니고 다 불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불교의 논리적인 불경들이 있는데 그 안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비하고 실제 내리는 비가 같을 수가 없어요. 불할 때 같다면은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가? 전혀 다른가? 다를 수도 없어요. 네. 비하고 실제 내리는 비가 다르다면은요. 어떻게 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목을 했기 때문에 돌멩이 해도 비가 오는지 알아야지 돼요. 근데 돌멩이 할 때 비가 오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다르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불일 불이 한자로. 그러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합니다. 말과 그, 이제 이 대상이. 내리고 있는 비인데 또 내린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되는데 그럼 이 비 말고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비가 내린다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 위에 비가 있어갖고. 그럼 한번 헬리콥터 타고서 올라가 보세요. 비가 있나 없나? 없어요. 올라가 보니까 구름은 있는데 구름, 비는 아니에요. 근데 구름이 뭉쳐서 떨어지면 그때는 비예요. 네. 그러니까 비는 반드시 내려야지만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도 내리지 않는 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리지 않는 비가 어딘가 있어갖고 그게 내린다 할 경우에는 사실 위배의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오류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범하는 오류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뭐 다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입니다. 머리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의 근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내리는 비일 경우에는 벌써 내리고 있기 때문에 또 내리는 게 이제 말이 안 되죠. 반대로 하늘이 올라가면은요 내리지 않는 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린다 해도 안 되고 내리는 비가 내린다 해도 안 되고 내리는 비인데 그걸 내린다 하면은 의미가 중복되고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린다 하면은 사실과 위배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게 보통 불교 수행할 때 간화선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화선. 화두라고 이렇게 들어가고서 이제 자꾸 생각하는데 생각을 어느 한쪽에다가 안착시키면 안 돼요. 흑백 논리 중에 흑에 가도 안 되고 백에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흑백 논리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가 내린다가 흑의 한 극단이고 내리지 않는 비가 있어 갖고 내린다가 백의 한 극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중도 가운데 중자 길도자 써가지고요. 중도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 비판입니다. 이분법적인.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인데 좀 따져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제 좀 알게 됩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이거 똑같아요. 바람할 때 어떤 게 바람일까요? 불지 않는 바람이 있어요? 부는 바람이에요? 부는 게 바람이죠. 바람하면 부는 건데 그걸 또 분다 해요. 아예 그러니까 또 의미가 중복이 돼요. 그럼 이 바람 말고 저 산 넘어에서 동풍이 불 때 동쪽 가보니까 거기에 바람들이 불지 않는 게 딱 모여 있어가지고서 그게 하나 둘 불기 시작한다 이러면 되지 않냐 할 때 그럼 한번 산 넘어 가봅니다. 가보니까 거기 바람이 모여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지 않는 바람이 있어서 분다 하면은 사실 위배. 지금 이 바람은 부는 바람이니까 또 분다 하면 의미 중복 이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비가 내려도 중도, 바람이 불어도 중도. 좀 다시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는 바람은 벌써 불고 있기 때문에 또 불지 못합니다. 그렇죠? 부는 바람. 예.
불지 않는 바람이 어디 있어갖고 바람이 이제 이불에 벌레 이렇게 막 부풀리고 있는 게 바람이다. 근데 불자하고 불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여간 꽃이 핀다. 꽃 하면은 피어 있어 안 피어 있어요. 피어 있죠. 벌써 피어 있죠. 네. 근데 그게 또 피어요. 그렇죠. 꿈을 꾼다. 꿈 하면 꾸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꾼다 그래요. 얼음이 온다. 다 똑같아요. 얼음이 온다. 그럼 꽃은 시들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꽃은 시들었다 할 때 네, 시들은 꽃이 있으면 꽃 같은 경우에는 그 시들었다 꽃이 뭐 나중에 시들었다 이렇게 말을 길게 하면 되겠지만요 네. 꽃은 시들지 못합니다. 꽃은 꽃이기 때문에 그러네.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도 내가 인생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인생이 뭔가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꼭 나는 인생 바깥에 빠져나온 것처럼 딱 선을 그읍니다. 이러고서 이제 바깥을 딱 보는 것처럼 근데 실제 내 머릿속도 인생이고 내 뱃속도 인생이고 인생이 뭘까 하고 생각하는 것도 인생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 우리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 있죠? 네. 어제 뭐 했는지 아시죠? 네. 오늘 뭐 했고 내일 뭐 할 것이다? 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우리가 머릿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떠올릴 수 있어요. 당연히요. 네. 머릿속에서. 근데 실제 내가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과거를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과거. 지금 내가 이게 과거구나. 이거 안 되죠. 네. 1초 전 내가 딱 대면해요? 체험해요? 안 됩니다. 또 과거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과거 0.1초 전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미래를 갖다가 내가 만날 수 있어요. 미래. 아직 오지 않은 1초 후. 아니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내가 만나는 게 뭘까? 현재죠? 현재. 네. 그 현재가 몇 초일까요? 현재의 기간이요. 1초쯤 될까요? 지금 예, 보이시죠? 이렇게 손. 네. 그러니까. 지금 1초. 지금인데 여기 1초 한단. 될까요? 제 소리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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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초면은 똑, 딱, 똑, 딱 하는데 똑 할 때는 딱이 아직 미래예요. 그렇죠. 네. 딱 할 때는 또 그게 과거예요. 아. 1초가 너무 길어요. 지금 현재로 칠 때는요. 그래서 지금 제일 어리구나,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럼 더 잘라가지고서 현재를 갖다가 똑똑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거 마찬가지예요. 또 할 때는 옥 이게 미래고요. 옥 할 땐 또가 과거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잘라질까요? 무한히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내리면은요. 네. 과거는 지나가서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미래는 오지 않아서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는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과거야 미래 틈에 끼어서 있을 곳이 없어요. 와 정말 행운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요. 실제 세계에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럼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머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 아까 긴 거 짧은 거가 머리에만 있듯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몇 가지들을 통해서 아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았는데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와 시간도 없구나. 시간이 어떻게 없지? 따져보니까 맞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실제 불교 경전 가운데 금강경에서는요 이제 그 한마디로 과거 심 불가득, 현재 심 불가득, 미래 심 불가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은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토끼 뿔, 거북이 털 같은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토끼 뿔, 거북이 털은요. 원래 없는 것들. 여러분 토끼 떠올릴 수 있죠? 네. 토끼 뿔난 거. 이건 없죠. 네. 실제 네. 세계에. 네. 근데 머릿속에는 토끼 뿔난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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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털난 거. 실제 세계는 없죠? 네. 네. 머릿속에는 떠올릴 수 있죠? 네. 네. 그러듯이 과거 현재미 얘가 실제는 없는데 머릿속에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내가 만든 생각 가지고서 만든 그런 잡념 가지고 이제 평생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흔히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최고 경지일 수도 있는데 큰 스님들이든지 법문하실 때 말씀에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런 말씀 막 하세요. 아 도대체 모르겠어요. 참 신비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한번 논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일단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아 있어요? 숨을 쉬니까. 예. 숨 쉬니까 숨 쉬는 게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숨 쉬는 게 꼭 살아있는 증거인가요? 숨 쉬는 게 우리만 숨 쉬는 게 아니고요. 쇠붙이도 숨을 쉬어요. 녹이 쓸 때.
산소 결합되면 녹슬거든요. 맞아요. 불도 숨을 쉬어요. 예. 여러분 불 장작 태울 때 산소 없으면 꺼지거든. 산소가 있어야지 탑니다. 우리도 사실은 장작 태우는 거예요. 근데 미적지근하게 36.5도로 태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녹슬은 거, 불타는 거, 우리 숨 쉬는 거 이 세 가지가 본질의 차이가 없어요. 산소 산화되는 거, 산화되는 겁니다. 우리 또 늙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할 경우에 숨 쉬는 거 이것도 근본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얘기는요, 죽지 않았으니까입니다. 죽지 않았어. 왜 내가 살아있냐면 안 죽었으니까, 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또 반대로 물어볼게요. 왜 우리가 죽을까요? 왜 우리가? 죽음이 왜 있을까요? 도대체 죽음이. 모든 생명체는 다 이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 수명이 있어서 그게 다할 경우. 다할 경우에 죽는데, 예. 이제 그 수명이 있는 게 생명체만이 아니고 또 뭐, 네. 저 물단지도 수명이 있어요. 네. 아니면은 맞아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빵을 굽는데 이것도 수명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죠. 맞아요. 그럼 또 다 폐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명이 있다는 것도 어떤 살아있다는 거에 어떤 근본 공통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딴 거 없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삶과 죽음이요. 실제 서로 의존한 개념이에요. 의존한. 그러니까 긴 것 짧은 것이 서로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없어지듯이 예. 이제 삶 떠올리지 않으면 죽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번 다시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살아있냐 하면요.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죽은 다음에 무에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무가 아니죠. 지금 유, 살아있습니다. 또 내가 왜 살아있냐 하면은 탄생했기 때문에. 내가 탄생하기 전에는 무예요. 물론 뭐 윤회, 전생, 내생, 뭐 또 태어난다, 뭐 극락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그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고 본 것만 갖고 얘기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그 내가 탄생 전에 무였어요. 무. 없을 무자. 그렇죠. 죽음 후에 없을 무가 돼요. 네. 지금은 유예예요. 지금 유. 그래서 살아있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탄생 전에 무를 갖다가 내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없었다라고. 모르죠. 뭐 할 수 없어. 기억도 안 나고 뭐 불가능합니다. 죽음 후에 무를 갖다가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아, 죽었구나. 나는 무구나.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모르겠죠. 그렇죠. 어린이요. 근데 뭐 영화에는 내 보면 쓱 나오더라고요. 영원히 이렇게 그러면서 보면서 뭐 내가 죽었네 이렇게 보긴 뭐 영화에서는 뭐 전생에 뭐 어쩌고저쩌고 네. 내가 뭐 했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고. 요새 그런 영화가 너무너무 탑니다. 네. 그래서 실제 또 전 생각에 그런 영화가 너무 이 우리의 생명의 세계에 대한 오해를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윤회 환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 보면 자살하는 분들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가 몸 바꾸려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은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수억 년 동안 갔다가 그냥 무슨 깍지벌레, 그 바퀴벌레, 주색 이러다가 겨우 한번 사람이에요. 이제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그 여러분 다 사람인데 처음 시작은 뭐냐 하면은 한 점 수정란입니다. 0.1mm. 그렇죠. 엄마 뱃속에 딱 달라붙어 있던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얼핏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윤회한다면은 다시 태어난다면은요. 또 그 점에 또 붙어야지 돼요. 근데 수정란이 인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오랑우탕 원숭이, 그다음에 네. 강아지, 그다음에 쥐새끼, 바퀴벌레, 명태, 무슨 물고기 뭐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인간 수정란 찾아가려다 보니까는 제가 항상 비유할 때 그 몽고의 밤하늘에 별처럼 많은 게 수정란이에요. 그중에 어떻게 골라요? 못 골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불전에 보면은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얘기를 하는데 그 현생 사람이 내생에 또 사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남들처럼 막 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 경우에만 그때 대해서 내생에 다시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문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지 그 짐승처럼 자기만 위하고 살 경우에는 다시 이제 내생에는 짐승 똑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과 삶, 뭐 죽은 다음에 뭐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런 식의 영화가 많긴 하지만은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이 사실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참 가혹하다. 라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보니까 그 내가 탄생 전에 무를 체험한 적도 없고 죽음 후에 무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유는요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탄생 전에 무를 내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머릿속에다가 토끼뿔 거북이 털처럼 네. 죽음 후에 무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듯이 뭐 애니메이션에 별게 다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네. 그리려면은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가지고서 아 이건 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난 살아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체험의 세계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의 세계에서는 탄생 전에 무도 체험한 적이 없고
죽음 후에 무도 체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살아있다는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걸 불교 전문용어로 무명무상설일체,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성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이제 그 공성에 이제 대한 응용을 말씀드린 건데 그게 그냥 애매모호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논리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생명의 끝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토끼풀 거북이 털 제가 그림을 이제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한 그대로네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토끼풀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네. 실제 세계에서 뿔이 난 토끼 못 봅니다. 못 봐요. 털 난 거북이, 거북이 등은 뭐 반질반질합니다. 못 봅니다. 그렇듯이 과거, 현재, 미래 당연히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보니까 생각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해보니까 과거는 지나가서 만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미래는 오지 않아 만날 수가 없고 기원전은 과거와 미래 틈에 끼어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또 삶과 죽음도 살았다 죽었다 하지만은요 너무나 대충 본 거예요. 엄밀히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생각 속에만 있지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도 않다. 또 그냥 그 이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세포가 모여가지고서 몸이 됐는데 세포 하나 수명이 대개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한 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요 이 몸뚱이가 작년에 있던 몸뚱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육 피부가 수명이 한 달이에요. 딱 세포가요. 방사성 동위원소.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를 막 킹을한 음식물을 먹어갖고서 언제 그 근육이 되고 언제 사라지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이 근육이 되는지 피부는 한 달이면 100% 다 바뀝니다. 여러분 그 지금이 이제 작년 이맘때 있었던 여러분 살 하나 없습니다. 또 뼈는 한 6개월 걸려요. 오래 걸려요. 뼈는요. 뇌가 한 1년쯤 걸립니다. 뇌가. 그럼 100%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모기탕 가면 때를 밀면 계속 뭐가 나오는 거냐. 아, 그렇죠. 밀어도 예, 밀어도 또 나오네요. 때가 다 세포, 이제 죽은 세포 네. 나옵니다. 끝없이. 그래서 이제 그 뭐 다른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 손톱 보면은 다 내 손톱이 이렇게 생겼는 줄 알았지만 보니까는 작년에 있던 손톱 하나도 없어요. 다 깎아서 휴성이 들어갔습니다. 머리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머리칼 헤어스타일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아, 그렇구나. 보니까 몸뚱이 중에 하나도 머무는 게 없구나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시간 같은 경우에도 머릿속에서 과거가 있다, 현재가 있다, 미래가 있다, 또 긴 게 있다, 짧은 게 있다, 큰 방이 있다, 작은 방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 추함이 있다 이러고 살았는데 다 허구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허구긴 하지만은요 거꾸로 이제 거기에 끝나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일어나가고 그걸 쓰고 삽니다. 아까 중간에 질문하실 때 비가 내릴 때 비 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그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비판이 되긴 됩니다. 비판하려면은 왜냐면 비라는 말하고 식재비가 같은가 다른가 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실제 세계에서는요 비가 내릴 때 뭐라 그래요? 비가 내린다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네. 비가 내린다면 다 비가 내린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 말이 지시하는 세계가 실제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 도구이지 도구. 네. 우리가 생활할 때 먹고 살라고 쓰는 도구. 방편이지 이것을 세상을 묘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과 언어와 생각이 세상을 있는 그들은 묘사하는지 착각을 하고서는 여러 가지 그냥 실제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서 뭐 잘났다 못났다 이런 생각하고서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이 실제 오늘 강의의 그런 목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생각 중에는요. 네.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은 쌓는 거고요. 네. 지혜는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 진짜? 그런 선입견이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항상 객관적으로 올 수 있어요. 지식은 암기 많이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학 일익 위도일손 번역하면은 학문을 하면 나날이 늘어나고 학문하면은요 네. 네. 지식이 쌓입니다. 네. 박학다식 네. 도를 닦으면 나날이 줄어든다. 고정관념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 30, 40분 동안에 도 닦은 겁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부신 겁니다. 여러분 부신 거는요 내세까지 가져갑니다. 기뻐하세요. 쌓은 건 내세까지 못 가져가요. 재산이든 뭐 명예든 간에 다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내가 허문 거는 내 마음에 같이 새겨 있기 때문에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할 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왼쪽 그림하고 우리 반가사회상 이게 이제 지식과 지혜 차이입니다. 머리 풀리면서 고민하는 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까지 우선 충돌하면서 막 분별내면서 고민하는 거. 그다음 방과 사회상은 머리를 비는
이제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항상 잔잔한 미소를 띠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입니다. 그 가냘픈 목에게 제목이고요. 네. 그 내용은 짤막한 시입니다. 여러분 일본 그 시 중에 하이쿠라고 아시죠? 짧은 시, 네. 네. 아주 깊은 내용 담은 그런 시인데 다행이다 생각에 무게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냘픈 목에게 목이 가늘죠. 네. 생각에 무게가 있으면은요 벌써 꺾어졌습니다. 아. 왜? 온 생각 갖고 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근데 이 시의 저자는 접니다 제가 쓴 겁니다. 와, 아, 그래요? 예. 와우. 저 죄송해요 교수님. 이거 제가 했다고 해도 될까요, 그러면? 와, 너무 멋진 시라 가지고. 예. 예. 뭐 이상으로 네. 이제 네. 저 우리의 생각을 확실한가 해서 네.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아, 깊은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와, 오늘 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실제가 없다라는 강의를 들으니까 또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은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다음 주는 이제 세 분을 위한 특별한 강의입니다. 아, 네 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명을 위해서 예, 해주십시오. 이제 제 말보다도 지금 앞에 패널 분들 말씀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뭐냐면 퀴즈입니다. 퀴즈. 퀴즈 대결. 그러니까 제목이 몸과 마음과 행동. 그러니까 진화의 풍화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화의 그래서 몸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네. 몸이 그다음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화생물학과 불교의 가르침을 결합을 해갖고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오늘 강의할 그런 그 진화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생명체의 형태에 대한 어떤 그 의문들과 답변들 이런 것들은 그 원인 결과에 대한 아주 정확한 조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이목구비가 다 여기 몰려있죠. 네. 네. 여기 귀는 여기 입고 있습니다. 짐승도 그래요. 고양이도 이렇게 있고 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새도 그렇고 메뚜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중심은요, 입이에요. 네. 입 주변에 먹이 탐지기입니다. 먹이 탐지기. 아. 그쵸?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하여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